선천성 심장병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질병부터 여러 차례의 수술과 시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질병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부모님들이 처음 진단받으면 굉장히 걱정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잘 협조해서 치료를 하면 아이가 건강한 삶을 대부분 살 수 있어요. 소아심장외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조금 힘든 분야인데요. 왜냐하면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경험과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환자가 잘 치료돼서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는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보람을 주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1,000명 중 8에서 10명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임신 초기에 심혈관 형성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선천성 심장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향후 7, 8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심장의 이상을 정확히 찾아내 진단하고 그에 맞춰 치료 방향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아심장 전문의 이재영 교수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중재시술로 이름을 떨치며 1,500여 건이 넘는 중재시술을 시행한 명의입니다. 중재시술은 심방 중격결손, 동맥관 개존증,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판막, 혈관 기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천성 심장병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소아심장과와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매주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여러 분야 의료진들의 컨퍼런스를 통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철 교수는 1,500여 건 이상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집도해온 명의입니다. 특히 그는 폐동맥 판막 치환술에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아심장 수술 과정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침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심장은 호두 두세 개 크기에 불과하고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조심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학생들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기들을 고쳐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소아심장팀 의료진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자선 진료로 생명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선천성 심장병뿐만 아니라 후천성 심장병, 부정맥으로 고통받는 심장병 어린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